안녕하세요. 하영대장입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영대장이라는 채널명으로 2년 정도 영상 제작을 해왔는데요. 9월 6일부터 채널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이제서야 제가 어떤 컨텐츠를 제작해야 할지를 깨달았거든요. 새로운 채널명은 카메라 여행 TV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K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촬영하는 일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우리나라 구석구석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자연, 문화, 역사 등을 카메라에 담았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수십 미터의 바닷속 세상부터 히말라야 8000미터 정상까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았고 시청자들과 공유해왔습니다. 물론 회사 일 때문이었지만 카메라 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보는 일들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일 자체를 큰 여행이라 생각하고 힘든지 모르고 즐겁게 다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만의 시각을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는 달리 구독자님들은 참으로 냉정했습니다. 본인의 관심사항이 아니거나 재미가 없는 컨텐츠들은 철저히 외면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제 채널은 저 혼자만의 놀이터가 되어 있더군요. 이는 제가 오랫동안 즐겁게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동안 촬영을 좀 할 줄 안다는 오만함이 저도 모르게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채널명을 변경하고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제가 가장 즐거워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이는 세상의 아름답고 재미있는 일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상 제작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촬영법에 대한 재능 기부도 할 생각이고요. 카메라 여행 TV에서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사용하는 카메라의 촬영 기법과 함께 정보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